자, 그래서 지금 이 크로키를 봐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진님이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 작가가 되겠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얘기를 하려다 보니 그림보다도 자꾸 이제 그런 분석을 먼저 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구체적인 그런 거는 언어는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 일단 남은 시간 동안 그림을 좀 봐줍시다. 그림도 좀 그려야지. 그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옷주름이나 머리카락을 그리다 보니 전체를 지금 안정적으로 멋지게 좀더 생동감 있게 그리는데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시각 능력이 좋아서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정말로. 그림들이 대부분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좋네요. 잘 그렸네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끝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봐준다면 이런 거예요. 운동감, 전체 균형 이런 걸 본다면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거 이렇게. 요건 보이죠? 전체적으로. 근데 그걸 안본 거예요. 그걸 안 보고 그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좀 반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옷을 입은 건 어려워요. 일단 코스튬이 어려워서 제일 먼저는 좀 누드부터 좀 하고 누드 중에서도 입상을 먼저 해라. 와상 누워 있는 것보다는 누드 입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좌상, 그다음에 와상. 그다음에 이제 누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코스튬을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코스튬을 하더라도 좀 얇은 옷서부터 그다음에 좀 두꺼운 옷으로 가도 되고요. 두꺼운 옷은 굳이 또안 그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이 머리서부터 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가 이제 이 등이 반듯하다 보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 더 어깨를 좀더더 빼서 약간 더 들어오면서 엉덩이를 더 이렇게 밀어 넣었어야 그래야 이 전체 운동감이 이렇게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껍데기를 잡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개골을 먼저 잡아라. 머리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머리 크기가 전체적인 화면의 비율을 만드니까 또 머리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화면 구성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지금 수진님이 그린 것은 얼굴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약간 들어서 눈을 내리깔듯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 로우앵글처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콧구멍 보이잖아요, 아래. 그죠? 그래서 이그 지금 시점부터가 좀 잘못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런 관점으로만 보고 있어서 아마도 또 습관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까지 뭐 정확하게 지금 다 그려서 세부적으로 그릴 시간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머리 두개골을 먼저 잡고 이제 얼굴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흉부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흉부가 이렇게 있는데 옷이 하도 두툼하니까 흉부가 이렇게 있고 어깨가 여기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복부, 골반,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덩어리로 보자면 대략 이런 정도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는 그닥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상체의 등을 뒤쪽으로 빼지 않은 것만 지금 운동감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도 옷주름을 그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골격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좀 어렵다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도 좀 너무 좀 작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하고 뭐 똑같이 과연 그려야 되느냐? 뭐 그렇진 않아도,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전체적인 운동감을 좀 살려서, 그리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크게 만약에 잡아본다고 하면,
저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이제 포스의 흐름이고요. 이게 이제 그 중심이죠. 무게 중심을 여기다가 실었어요. 발에다가. 그래서 그 상황을 전제로 좀 더 크게만 자세하게는 말고요. 크게만 좀 많이 덧대서 그린다면 어깨는 분명히 위에 있지만 이 위에 있지만 옷의 이 재봉선은 여기 지금 이렇게 있어서 마치 옷이 어깨가 이 아래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덩어리는 분명하게 달려가면서 그려야 돼요. 그냥 옷주름을 그리다가 보니 전체적인 그런 덩어리가 좀 살지 않아서 그 다음에 옷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주름이. 그래서 잔주름을 좀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잔주름은 좀 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너무 다른 얘기를 막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정작 그림은 너무 대충 그려주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수진님의 그림 그리는 방식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 옷주름 하나를 그리는데 전체적인 운동감을 살려서 정작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기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못 살려내고 있는 것 같다. 연기에 대한 문제, 운동감에 대한 문제, 균형에 대한 문제 이런 거거든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크게 보는 그런 시각, 좀 더 과감하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드로잉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다 이쁘게 잘 그려요. 자 이것도 누가 봐도 이거 뭐가 문제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정말 잘 예쁘게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정작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운동감은 뭐냐면 지금 수진님이 그린 거를 보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슴이 꺼져 있는 것 같아. 그냥 여기가 그냥 널판지 같다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옷주름을 이 겉에 이런 것들만 너무 막 이거 살리느라고 정말 수많은 이거를 살리느라고 이 아래에 있는 이런 주름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겉에 이런 것들 이렇게 올락볼락 올록볼록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재밌죠. 그렇죠. 이거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이 그림을 이렇게 옷주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그림을 다 망쳐요. 이렇게 잘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다 평면이 된다고. 반듯해져요. 다르지 않으니까 똑같으니까 입체를 그리지 않고 이 선을 그리니까 덩어리를 그리지 않고 선을 그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외곽선을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그리니까 당연히 평면이 될 수밖에 없죠. 평면적인 그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입체를 그리려고 하는데 평면이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평면을 그린 게 아니라 입체를 그리려는데 입체가 안 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처음부터 난 이건 평면적인 디자인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평면을 그린 게 맞죠. 근데 의도하지 않은 평면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닌데 옷주름을 그리다 보니 평면이 된 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얼굴도 생기가 없이 그냥 다 똑같은 그냥 관습적인 얼굴을 그리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얼굴도 보면 약간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쪽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지금 뭐 머리 아니 얼굴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다 그려줄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주 예쁘게 귀엽게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르죠. 아래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적인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일본식 그림. 그래서 내가 자꾸 그 관념적으로 그리는 그 그림들이 정말 문제다. 뭘 그려도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서 어디 앵글에서 봐도 다 똑같이 그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그리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쿠세,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크다. 그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림 그린 사람한테는 정말 자살 행위예요. 관습적으로 그리는 거. 늘 대상을 새롭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죠. 너무 좋아한다, 뭐 예쁘다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그림을 자꾸 반복해서 그리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계속 그렇게 가리키더라고요. 학원이나 뭐 유튜버들이 계속 병을 키워주는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그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워낙 또 열심히 한 친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오기 때문에 재능도 있고 워낙 또 열심히도 하고 했는데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으니까 다들 그게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는 내 생각에는 발을 허공에 둘 다 띄우고 있잖아요. 나는 좀 이런 정도라면 조금 좀 연기상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있어요. 좀 허공에 띄우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난 얘가 너무 힘들어 보여. 모델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돈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예를 들자면 그냥 이런 정도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좀 편안할 텐데 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 아래까지 만약에 내려야 된다면 뭐 요런 정도로 만약에 그래도 안 되나요? 다리를 꼬아서 그런가? 그냥 발을 여기다가 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괜히 일을 만들어. 그냥 하면 되는 거를 거기다 대놓고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서 근데 하여간 좀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한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러면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쓸데없이 들었어요. 자 이러면 그냥 바닥에 그냥 앉아있는 거 정도로 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어깨에서 이건 또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앞쪽으로 나와서 팔을 반대편은 팔을 좀 더 바짝 들고요. 이건 또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 그래서 지금 원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포즈인데 아까처럼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옷을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이 덩어리를 살려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가슴에 이 라인 보이잖아요. 이걸 먼저 살렸어야 돼. 크게 포스가 그죠? 힘이 가해진 거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가슴을 뒤로 제껴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 뒤로 당긴 그 포스에 맞게 이 주름이 이렇게 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긴 거기에 맞게 그 옷이 너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헐러덩하게 이렇게 그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기가 참 어려운 그림인 건 사실인데 골랐으니 뭐 어쩌겠어요. 그려야지. 그런데 이제 사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린다기보다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포스를 과연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주름은 생략하고 어떤 주름은 살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똑같이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큰 주름을 그리되 큰 주름을 위주로 그리되 이 포스를 이 포즈를 살릴 수 있는 그 주름을 살려서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불필요한 선을 다 그리니까 평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일부러 막 각색을 하거나 뭐 무조건 다 다르게 그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린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디자인을 지금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바꾼 거 없어요. 그냥 의자 하나 그린 거 말고는. 자, 이게 이제 내가 바라본 이 모델의 포즈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이 있는 것만 만약 다시 한번 살려준다면 주름을 여기 이 가슴 부분과 이 목에서 뒤로 넘어가는 어깨로 넘어가는 이 라인 그 다음에 이 가슴 아래쪽의 라인 그 다음에 이 허리에 있는 이 라인 그 다음에 겨드랑이 밑에서 내려 들어오는 그런 라인 그 다음에 팔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두 팔 뒤꿈치에 오는 요런 것만 이렇게 좀 살려서 해주면 운동감이 당연히 덩어리감이 충분히 살아서 할 수 있죠. 이 허벅지에 있는 라인조차도 요 주름도 이렇게 잡아준다면 아이고, 당연히 그 포스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왜 평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덩어리로 보이지 않고 가슴이나 엉덩이가 왜 다 반듯해 보이는지. 그럼 옷주름만 그려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포스의 흐름을 좀 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다리가 좀 너무 힘이 들어가 보이니 허공에 떠 있으니 좀 힘을 좀 빼고 그냥 이렇게 발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